근대 역대 지리 인식에서 대체로 10세기부터는 왕건의 고려를 고구려의 후신으로 인식하면서 고대 마자수 그리고 그 마자수의 7세기 당시 명칭인 압록강을 현 서북한 압록강으로 보는 인식이 중국 지식인 사회에 형성되어서 후대로 가면서 계승되었고 또한 강화되었음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마자수가 흘러드는 강인 염난수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다가 18세기 청나라에서 편찬한 청일통지 그리고 19세기의 청나라학자 진례가 편찬한 한서지리지 수도도설 등이 동가강 즉현 헌강의 염난수를 지정하면서 이후 이것이 통설이 되었습니다. 압록강이 길림성 남쪽 977리에 있다. 장백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조선의 분계와 더불어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봉황성 동남쪽에서 바다에 들어간다. 즉, 옛 마자수이다. 동가강이 길림성 남쪽 802리에 있는데 통길아강이라고도 한다. 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과 만나니 곧옛 염난수이다. 현도군 서계마,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들어가서 서남쪽으로 서안평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가니 두 개의 군을 지나며 2100리를 간다. 염난수 밑으로는 마땅히 염난수 세 글자가 거듭 거명된 것이다. 즉, 염난수 밑으로는 염난수가 생략되었을 뿐 주어가 염난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흥경 동남쪽 경계에 동가강이 남쪽으로 흘러서 조선국과 산양공성에 이르는데 산양공성의 남쪽으로는 압록강이다. 압록강과 합쳐진 동가강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조선국 의주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간다. 마자수는 지금의 길림성 남쪽 경계에 있는 압록강으로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산양공성에 이르러서 동가강과 합쳐진다. 한서지리지에서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마땅히 서남을 잘못 적은 것으로 의심된다. 진례는 한서지리지의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들어간다고 한 기술에서 서북은 서남의 오기로 의심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진례의 이러한 인식은 마자수가 고구려의 압록강이고 고구려의 압록강이 현 서북한 압록강이라는 전혀 의심 없는 확신을 바탕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마자수 현 서북한 압록강설, 즉 염난수 현 동가강설이 지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서지리지는 분명히 마자수가 서북으로 염난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염난수가 마자수보다 더큰 하천이고 마자수는 서북으로 이 염난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이 염난수를 비정한 동가강은 압록강보다 작은 하천이고 마자수를 비정한 압록강은 서남으로 흐르면서 동가강을 만나니까요. 더욱이 염난수를 동가강에 마자수를 현 압록강에 비정하면 서계마현이 현 지반시 일대에 있었던 것이 되면서 낭림산맥 동쪽의 옥저 지역을 잇는 지리적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외국 학자 와다 키요시가 마자수를 현 서북한 강계시에 동로강에 지정하고 염난수를 현 서북한 압록강에 지정하면서 동로강의 남쪽, 즉 강계시 일대에 현도군 서계마현을 비정하였습니다. 동로강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압록강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의 물줄기는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므로 와다 키요시의 마자수 동로강 지정은 한서지리지 마자수 기술에 잘 부합합니다. 더욱이 이 일대에 서계마현이 있어서 압록강 유역과 옥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 와다 키요시의 주요 주장이므로 현도군 군치 옥저설이라는 전통설이 지니는 약점을 잘 커버합니다. 현재 사학계에서는 전통적인 동가강 염난수설 그리고
와다키요시가 동로강에 마자수를 지정함에 따른 압록강 염난수설이 공존하고 있는데 대체로 후자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여서 거의 정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학계통설에서는 한서지리지 현도군조의 기술 내용이 서기전 75년 이후에 제2현도군 시기의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도군 군지가 옥저성에서 고구려 서북쪽에 있는 제2고구려현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고구려현은 현 신빈 영릉진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저곳이 제2고구려현이었다면 제1고구려현은 어디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1고구려현에 대해서 사학에서는 압록강 중상류 유역일 것이다 하는 데에는 그 합의가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맞서고 있어서 아직 통설의 수립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이병도의 설과 노태돈의 설이 맞서고 있는데 이병도는 지반시 통구 평야에 현도군의 중심지가 있었다고 보면서 석축 평지성인 국내성의 기반 아래에서 관찰되는 전한 시기 토성의 흔적을 근거하여서 국내성 일대를 제1고구려현이 있던 곳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노태도는 환인 하고성자 토성의 초축 시기를 전한 시기로 추정한 위존성과 다나카 도시야키 등의 견해를 근거하여서 환인 하고성자 토성 일대를 제1고구려현이 있던 곳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공서구가 이병도와 노태돈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 그 대안설로서 양민고성 또는 삼도구고성을 제1고구려현의 치소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사학계 통설 비판 및 새 비정편에서 다루었습니다.